안녕하세요, 리드입니다. 한파와 또 바람까지 동반된 이 날씨가 안 좋은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제가 낚시를 가는 것 자체가 두려울 정도입니다. 예, 추위가 장난 아니거든요. 오늘은 제가 한 시즌 동안 사용을 했던 장비나 물품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장비들을 사용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럼 일단은 제가 낚시를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저희 집의 세탁실입니다. 세탁실. 세탁기가 있는 세탁실인데 공간이 이렇게 길게 베란다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낚시를 하고 오거나 아니면 준비를 할때 그냥 여기다 거의 다 쌓아두듯이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는데 완전 개판이네. 개판 정리를 안 해가지고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은 제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루어 낚시 장비들과 물품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로드입니다.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NS 버뮤다 902L대입니다. 지금은 저의 어복대이기도 하고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로드죠. 가격은 일단 40만원대고, 저도 구매 당시에 고민고민을 하다가 좀 큰맘 먹고 구매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농어대로 항상 언급이 되고 있는 로드이기도 하고, 낚싯대 스펙은 중요한 것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루어 웨이트가 6에서 25g으로 가벼운 루어에서 28g, 네, 1온스의 지그헤드도 캐스팅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네, 무난하게 캐스팅이 가능하고요. 로드 자중도 129g으로 상당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루어 낚시를 하는데 피로감이 덜한 것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쇼크바이트나 입질 파악, 또 허리 힘, 그리고 손맛까지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로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로드로 또 농어도 한번 걸어 봐야겠죠. 다음은 제가 라이트, 서프로어대로 사용 중인 바로 다이와 라테오 R 100M입니다. 가격은 30만원대고, 제가 새만금 삼치 루어를 갔을 때이 버뮤다로는 장타의 한계를 느끼면서 구매를 하게 됐던 로드입니다. M대다 보니까 루어 웨이트는 10에서 50g, 무거운 루어를 장타 치는데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루어 자중도 150g으로 그래도 서프 루어 때 치고는 가벼운 편이고, 새만금 삼치 루어를 가서 제가 30에서 한 40g 정도의 메탈 지그를 달고 캐스팅을 해본 결과 확실하게 차이 나는 비거리는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방파제 혹은 또 연안, 그리고 갯바위에서 좀 장타가 필요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버뮤다와 요 라테오는 제가 루어 낚시를 가면 어디든 항상 요두 개의 로드는 꼭 가지고 다니는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로드들입니다. 다음 로드들은 제가 필요에 의해서 구매를 했던 로드들이고요. 자, 그첫 번째가 바로 요겁니다. 아부가르시아 케이지필드 컬러즈입니다. 요거는 구매 당시에 요 케이스도 함께 주시더라고요. 케이스가 귀염귀염합니다. 자, 이 로드는 가격대가 7만원 정도 하고, 제가 구매한 모델은 145 사이즈입니다. 또 제가 노란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색깔은 노란색으로 선택을 한 거고, 이름과 걸맞게 컬러즈, 여러 가지 색상들이 존재하고요. 자, 저는 이 로드는 이거 하나만 딱 믿고 구매를 했습니다. 자, 우럭 선상, 그리고 침선에서 백호 봉돌이 사용이 가능하다. 백호 싱커도 사용이 가능한 로드다. 저는 이거 하나만 딱 믿고 구매를 했던 로드입니다. 자, 좌대 내림 낚시용으로는 이 로드가 정말 딱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문어 시즌에만 사용을 하기 위해서 구매를 했던 아부가르시아 솔티파이터 슈퍼타코스입니다. 요것도 구매를 하니까 이렇게 가방을 따로 또 주시더라고요. 이 아부가르시아에서는 가방을 기본으로 주나 봅니다. 가격은 10만원 초반대고, 릴시트는 베이트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모델은 180H XH입니다. 루어 웨이트는 40g으로 문어 낚시를 하는 데는 뭐 충분한 루어 웨이트고, 다른 루어 로드와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더 무겁습니다. 근데 그 무거운 게 엄청 무거워가 아니고 147g입니다. 뭐 결국에 몇 그램 차이는 안 나긴 하지만, 문어 때로 봤을 때는 뭐 요 정도 무게
나쁘지 않죠. 문어떼라고 하지만 상황에 맞게 다른 대상어 낚시에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로드이기 때문에 베이트 낚시가 필요할 때 저는 이제 종종 꺼내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저의 가장 애증의 로드인데 여지껏 사용을 한 두 번? 세 번 정도 한 것 같고 바로 송어떼입니다. 송어떼. 제가 원래 민물 낚시를 하질 않지만 이렇게 한겨울이 됐을 때는 바다에 못 나갈 때 그때 좀 한번 해보려고 구매를 했던 로드인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모델이 642 UL대입니다. 가격은 한 8만원대 정도 하고요. 자, 송어 낚시 때문에 구매를 했는데 아직까지 뭔가 제대로 사용을 해보지 못한 그런데 이번 연도에도 또 이 천안에 유명한 송어 낚시터가 있거든요. 도시어부에서도 왔다 가는 근데 이 송어가 비싸져가지고 이번 연도에는 송어를 운용을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이 송어 낚시를 또 한번 다녀와야 할까 말까 항상 뭔가 고민이 되게 만드는 로드입니다. 자, 송어 낚시가 가벼운 루어들을, 가벼운 미노우들을 사용을 해서인지 루어 웨이트는 1에서 5g 그리고 이 로드 자중 자체도 72g으로 상당히 가벼운 로드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로드들이었고 다음은 제가 또 사용 중인 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의 주력 로드인 버뮤다 로드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다이와 프린스 LT3000CHX입니다. Nope. 가격대는 18만원대로 기어비는 6.2, 자중은 210g, 그리고 드랙력은 10kg입니다. 그리고 릴 손잡이, 릴 핸들은 탈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도 또 디자인도 그리고 성능도 모두 만족하면서 사용 중인 제가 가장 좋아하는 릴입니다. 다음은 라테오 서프루어대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다이와 칼디아 LT4000CHX 모델입니다. 가격대는 아까 프린스보다 조금 더 나가요. 한 30만원대의 릴이고 기어비는 6.2, 자중은 290g, 그리고 드랙력은 12kg까지 나옵니다. 핸들 역시 탈착식이고요. 연한 방파제 갯바위에서 좀 라이트한 서프루어를 즐기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스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빅게임 루어를 즐기고 있지는 않아서 저는 딱 이 정도의 스펙이면 만족을 하고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처음으로 사용을 하게 된 베이트릴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다들 알고 계실 도요 우라노 인쇼어 G3 모델입니다. 가격대는 10만원 초반대이고 베이트릴을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추천되고 있는 릴이죠. 자, 저는 아까 그 문어떼를 구입을 하면서 구매를 했었고 기어비는 5.6에서 7.5, 그리고 자중은 195g, 드랙력은 6kg의 스펙입니다. 제가 베이트릴을 처음 사용해 본 거라서 비교 대상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뭐 아직까지 사용을 하면서 불편한 점이나 나쁜 점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송어 로드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구매를 했던 시마노 사하라 1000번입니다. 가격대는 6만원대고 기어비는 5.0, 자중은 210g, 드랙력은 3kg라는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겨울 시즌이 되면 송어 낚시를 다니고 있었는데 저에게는 이 송어 낚시가 겨울 시즌에만 잠깐 하는 낚시이기 때문에 즐기기 위한 저렴한 제품들을 선택을 했던 건데 그러길 잘했다라고 생각 중입니다. 자, 릴도 이제 다 보여드렸고요. 일단 원투 장비도 따로 있습니다. 근데 원투 장비는 제가 다음 편으로 이어서 한번 보여드리고 그 전에 이 겨울에 도대체 옷이나 이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무엇을 입고 또 뭐 어떤 것들을 준비해서 가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당장 겨울이고 낚시를 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추위를 극복하기 위해서 안쪽부터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안쪽 티셔츠는 무조건 기모 티셔츠를 입으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습한 재질이고 딱 붙는 옷을 입으세요. 왜냐면 활동성이 좋으려면 두꺼운 옷보다는 안쪽 티셔츠들은 좀 이렇게 딱 붙는 옷, 기모 티셔츠를 안쪽에 입으시고 그 다음에 옷이 오는 게 바람막이를 입으셔야 돼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바람막이 제품은 있거든요. 자, 바람막이 제품을 입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점퍼를 입으시는데, 그러니까 생활하시면서 입으시는 비싼 잠바들 있다고 하면 그런 거는 웬만하면 피하세요. 비싼 제품 입고 와서 낚시하시다 보면 뭐 다 매려요. 보드복이 가장 좋습니다. 요즘에는 보면 가격이 저렴한 보드복들 꽤 많습니다. 저도 지금 5만원대 구입을 한 보드 점퍼가 있는데 막 입을 수 있고 바람과 뭐 모든 걸 다 차단을 해 주더라고요. 요렇게만 입어 주셔도 일단은 상체죠. 상체는 추위를 90% 이상 못 느끼실 거예요. 오히려 낮이 되면 더우실 수도 있어요. 그 더우실 때를 대비해서 안에다 바람막이 하나를 입으라고 한 겁니다. 그럼 바지는 뭐냐? 바지도 똑같습니다. 기모로 된 이런 편안한 추리닝으로 나온 거 요즘 많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약간 붙을 수 있다면, 습한까지는 아니더라도 붙을 수 있다면 좋기 때문에 그런 제품 하나 입어주시면 되고, 그 위에 뭘 입느냐? 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죠? 보드복 바지. 자, 보드복 바지 역시 비싸지 않아요. 예. 보드복 바지 딱 입어주시면 뭐 아래도 일단 끝납니다. 90% 이상 추위를 느낄 수가 없어요. 예. 제가 낚시 갔던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디가 추운 거야? 손입니다, 손. 일단 손이 가장 추워요. 가장 춥고 고통스럽습니다. 예, 심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얼굴이에요. 근데 얼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얼굴을 아무것도 이제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얼굴이 추웠던 건데, 얼굴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예, 다들 있으시죠, 그런 거. 예. 겨울용 하시면 더 좋고, 그래서 마스크랑 모자, 선글라스 정도만 쓰셔도 얼굴 쪽은 솔직히 추위가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필요에 의해서 제 돈 주고 제가 산 제품들입니다. 저도 요거를 구매하기 전에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바로 히팅 글러브입니다. 히팅 글러브. 자, 일단 박스를 까니까 뭐 제가 상표를 알려드릴 이유는 없기 때문에 뭐 이런 글러브들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뜯어보니까 일단 이렇게 배터리 두 개랑 장갑, 충전기까지 이렇게 들어있네요. 네. 근데 뭐 일단 효율이 좋아야 되니까 한번 해볼게요. 일단 보면 이 안쪽에 이 배터리를 넣으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안에 선도 있고 충전이 돼 있으려나 모르겠네. 자, 이렇게 꽂아서 걸리적거리지 않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네. 저 이렇게 끼는 거겠죠? 반대쪽은 똑같을 테니까 안 해볼게요. 그리고 장갑을 낍니다. 이거 따뜻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자, 이렇게 장착용을 하고, 일단 손 움직임은 불편하지 않아요. 낚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길린 부분은 점퍼 안쪽으로 넣어버리면 바람도 안 통할 것 같고. 자, 이게 버튼이라고 하는데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하면 단계가 조절된다고는 들었어요. 세 단계로 해가지고 뭐 몇 도에서 몇 도 뭐 이렇게 된다. 자, 한번 일단 좀 느껴볼게요. 오, 뜨거워, 뜨거워. 금방 뜨거워져. 오. 손등. 손가락 마디마디. 그리고 손끝. 손바닥? 손바닥은 아닌 것 같아. 아닌가? 손바닥도인가? 근데 일단 따뜻해요. 확실하게 따뜻해요. 오, 대박인데요, 이거? 자, 일단 겨울에 낚시 갈 때 이거 장갑 안 하면 끝난 것 같습니다. 다음 낚시 갈 때 한번 가져가서 제대로 한번 사용을 해봐야겠어. 땀 나겠는데요, 이 정도면? 계속 켜놓으면 땀 날 것 같아. 오. 오, 이거 대박인데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저는 낚시를 가게 되면 오래 하잖아요, 낚시를. 그렇기 때문에 이 충전 배터리 용량이 좀 긴 거를 선택을 했어요. 자, 광고는 일단 뭐 7시간에서 8시간 배터리가 간다,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 제품을 선택을 하긴 했는데, 근데 뭐 가격은 좀 있어요. 솔직히 가격이 조금 나가긴 합니다. 장갑치고는. 자, 요거는 제가 다음 낚시 갈 때 한번 직접 진짜로 이제 한번 실전에서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되면 일단 손도 해결이 됐죠. 다음에는 발입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이 되는 히팅 삭스라고 있더라고요. 얘도 가격이 양말치고는 비싼 편이겠지만, 네, 뭐 세탁도 가능하고 뭐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일단 구매를 해 봤습니다. 얘도 똑같이 작동을 하겠죠. 이 버튼이 여기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 여기도 여기 안쪽에 넣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지퍼로 이렇게, 그쵸? 여기다 꽂아서 넣으면 되는 것 같고, 작동은 이제 버튼 작동은 여기 있고, 근데 양말 자체도 되게 두껍습니다. 두껍고 이렇게 위로 올려서 신을 수 있게 한번 신어 볼게요. 오, 생각보다 좀 두께감이 있네요. 두께감이 좀 있고 좀 등산 양말 같은 느낌? 되게 두께감이 되게 두꺼워요. 그리고 열선들이 어디 들어가 있는지 전혀 모르겠네. 일단 얘도 똑같겠죠. 배터리 넣어서 하면 금방 따뜻해질 것 같은 느낌이고, 자, 얘도 역시 선택을 한 이유는 똑같습니다. 배터리에 시간이 오래 간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했던 거고, 이 상태로 기모 그 워커, 제가 이제 신었던 워커에 신으면 발도 시려운 거 해결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제가 준비한 발과 손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자, 이 히팅 삭스와 또 히팅 글러브죠. 자, 요걸로 일단 조만간 제가 낚시를 한번 다녀와서 직접 사용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테스트한 결과는 만족인데, 뭐 일단은 실전에 가서 또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루어 장비들과 또 겨울에 낚시를 갈 때 복장들, 방안을 위한 복장들 어떻게 하면 좋은지 빠르게 한번 이야기 드려봤고요. 또 날씨가 따라주지 않아서 낚시를 못 갈 때는 저의 또 원투 장비들을 한번 보여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도 한번 또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다음 영상은 제가 낚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리드였습니다.